여기 보고 이렇게 목탁 치면서 인사해 주세요. 아 이렇게 하고? 여기 보고 이렇게? 네. 번뇌를 일으킨다고 해서 고기랑 오신 채 술을 전혀 드시지 않죠. 저희 소식은 속세이 사찰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드시지 않는 것을 몽땅 다 넣었습니다. 떡갈비 안에는 그 식물성 고기인 브이민스랑 그리고 화마늘 같은 오신채를 듬뿍 넣어서 만든 고기만 떡갈비고요. 잣을 넣어서 만든 잣 갈릭 화마산 치즈고요. 이 치즈마저도 갈릭을 듬뿍 넣어서 만든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고전적인 뭐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사찰 음식에는 거기에 고급이 들어갔어요. 고급이. 에코스의 마지막 디저트인 겨울 옹기라고 하고요. 장대의 눈이 내린 모습을 디저트로 표현했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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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이건 셰프님 기분에 따라서 저기 타조가 나올 때도 공명이 나올 때도 12년 동안 숙성해서 만든 간장을 넣은 간장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석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숙성을 거쳤기 때문에 감칠맛이 되게 좋고요. 그리고 드실 때는 뚜껑을 살짝 열어서 위에 있는 크림을 안에 넣어가지고 아이스크림과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되고요. 간장에 들어간 아이스크림이 짭조름하면서 되게 맞아. 이 간장 들어갔다고 그랬죠? 소리 봐. 진짜 낙엽 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그럼 밥 먹어볼게요. 다 먹어. 아니 피디님 이렇게 잘 먹는 거 처음 보는데? 피디님 디저트 파구나. 맨날 남기길래 나는. 어머 장독이 비었어? 좋다.